도내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국회의원 선거 남원임실 순창 후보자 TV 토론회가 전주문화방송에서 열렸습니다. 민주당 이강래 후보와 정의당 정상모 후보, 무소속 이용호 후보는 지역 발전의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남원임실 순창 선거구가 도내 최대 격전지로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후보들은 핵심 공약으로 표심을 흔들었습니다. 민주당 이강래 후보와 무소속 이용호 후보는 임실 옥정호 지역개발과 순창 도로건설 등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인구 유출, 인구 감소를 막는 데 초점을. 그동안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지나갔지만 이거 못했습니다.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국비를 확보해서 지금 기본. 정상모 정의당 후보는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잘 사는 지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방학 동안에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서 그 화려한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페스티벌이 되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좌초 위기인 공공의대법에 대해서도 저마다 추진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용호 후보는 자신이 주도한 법안인 만큼 스스로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고 5월에 아마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5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을 노력해서 통과시킬 것이고요. 정상모 후보는 전문가 그룹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그룹들과 함께 이 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그리고 민, 관, 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반면 이강래 후보는 여당 중진의 무게감을 앞세웠습니다. 힘 있는 여당 중진론이 가면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고 저는 연중에 해결할 만반의 준비 가지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특히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이강래 후보와 이용호 후보 간의 신경전은 토론 내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한 것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정도로 매우 입법 활동이 부진하다. 피땀 흘린 이 공모 사업을 확대해서 한 것을 어떻게 국회의원의 노력을 돌릴 수 있는지. 이 밖에 후보들은 농촌 악취 문제 근본 대책과 지리산 친환경 열차와 지역산업 연계 방안 등에 대해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